아빠가 노아 얘기해줄게. 노아에 홍수가 났었잖아. 그래가지고 방주에서 물이 말랐는지 확인하려고 노아가 무슨 새를 내보냈지? 까마귀 비둘기. 까마귀랑 비둘기를 내보냈잖아. 근데 왜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을까? 땅에 다 말랐는지 먼저 확 비둘기 내보냈잖아. 그랬는데 왜 비둘기를 먼저 내보낼 수도 있잖아. 독수리를 내보낼 수도 있고. 이것 봐라. 왜 그래? 근데 왜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 독수리 물고 있죠. 왜 까마귀를 내보내냐? 먼저 비둘기를 먼저 내보낼 수도 있는데. 세미가 생각할 때는. 먼저 내가 먼저 가고 싶어야지. 누가? 까먹고. 아, 까마귀가 먼저 나가고 싶어 했다고? 계속 노아가 나가라고 했어. 아, 그래서 노아가 나가라고 했어? 그래서 까마귀가 먼저 나간 거야? 그리고 까먹고 안 도와줘. 까마귀 안 들어왔어? 아니야, 까마귀가 진짜 안 들어왔어? 까마귀도 돌아왔어. 아니야? 아빠 성경 읽어볼게. 아니, 까마귀가 원래는 왔다 갔다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 그러니까 까마귀가 왔다 갔다 했는데 사람들이 까마귀는 안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 까마귀는 뭘 먹고 살아? 몰라, 풀. 풀? 아니, 열매 같은 열매 같은 것도 먹고 동물 시체를 먹잖아. 거. 또 동물 시체. 까마귀는 습성이 그래. 시체나 이런 걸 먹거든. 그러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도 죽고 동물들도 막 죽고 그랬잖아. 까마귀를 내보내면은 어떻게 되겠어? 몰라. 그리고 시체나 이런 걸 먹을 수 있겠지, 앉아서. 물 위에 떠다니고 이런 걸. 그지? 그러니까 까마귀가 그런 시체나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아니, 성경에서. 동물들 사람의 동물 칼 맞춰 죽은 그 까마귀 안 먹는 거죠. 맞아. 그것처럼. 그래서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한 거야. 근데 땅이 마르고 나서는 까마귀가 안 돌아오잖아. 그렇죠. 그지? 땅이 마를 때까지는 방주를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야. 알겠지? 왜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는지 알겠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죽은 까미가 우리 시체 잡아먹죠. 그니까. 그래서 까마귀를 먼저 내보낸 거야. 알겠어? 몸에는 뼈는 안 먹고 시체만 먹죠. 그리고 까마귀가 비둘기보다 더 높은 데 살아. 보면은. 비둘기는 비둘기는 뭘 먹고 살아? 올리브. 올리브? 올리브를 먹고 살아? 열매나 이런 걸 먹고 살지? 까마귀처럼? 벌레 같은 걸 잡아먹고? 까마귀랑은 다르지. 그래서 비둘기는 또 돌아오는 본능이 있어, 비둘기는. 그지? 비둘기는 이렇게 내보내면 집으로 돌아와. 그래서 옛날부터 비둘기는 양식으로도 키우고 그런 거야. 근데 좀 더러워서 안 키워, 요즘에. 아, 요즘에는 안 키우지. 요즘에는 우리 집에 막 비둘기 오니까 더럽지. 근데 옛날에는 그때 쌤이 백구부린 가서 비둘기집 엄청 많은 거 봤지. 기억나? 어디에? 백구부린. 여기 어디야? 저기 백구부린 갔던 거 비둘기집이 있었던 거 기억 안 나? 어딘데? 기억 안 나나 보다. 비둘기집이 엄청 많았잖아. 콜롬바리움이라고 부르는. 옛날에는 비둘기를 양식을 했거든. 그렇게 키웠거든. 왜냐면 나갔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우리 집에도 맨날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잖아. 왜 돌아오겠어? 우리가 너무 아니,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돌아오는 거야. 집이 너무 다 맞춰 보니까 아, 그래서 돌아온가 보다. 우리가 많은 장난감 들고 집도 맞추잖아. 아, 그래.